오늘은 인천에 있는 메리빌리아 셀레스메리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식홀은 총 2개이며 셀레스메리홀은 2층에 있습니다. 예식장이 단독 건물이다 보니 찾기 쉬웠는데요. 1층 로비에는 포토존이 있고 안쪽에는 연회장이 있으며 하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900대 이상 주차 가능하고 웨딩홀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근처에 주차를 하면 이동하기 더욱 편했으며 무료 주차여서 더욱 좋았는데요. 하지만 다른 상가들과 함께 쓰는 주차장이다 보니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했고 만차 시 지금 보시는 제2주차장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2층 로비는 두 개의 홀과 신부 대기실이 한 층에 있다 보니 혼잡할 순 있었지만 층고가 높고 로비가 넓어서 괜찮았으며 화려한 조명 덕분에 더욱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가볼까요? 대기실은 화사하고 모던했으며 신부의자가 블루톤 색상이라 시선을 신부님께 더욱 집중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셀레스메리홀은 250명 착석 가능하고 750명 수요 가능하며 하우스 웨딩 컨셉의 많은 꽃장식과 다양한 조명이 포인트였습니다. 신랑 신부의 시선으로 본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장면입니다. 인사는 신부 측 부모님, 신랑 측 부모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예식을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신랑 신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리빌리아 셀레스메리홀은 단독 건물이어서 예식장을 찾기 편하고 무료 주차여서 주차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좋았으며 하우스 웨딩 컨셉을 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